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한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이 강원도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2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할 계획이던 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을 교육부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100억 원 미만 규모로 축소해 지방재정 투자심의를 받았습니다. 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은 횡성군 우천면 문화복합단지인 옛 토지세트장에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한편 원주시 지정면 옛 지정초교 송암분교에 추진되는 원주 유아체험분원 신설기획도 심의를 통과해 2022년에 개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영월에 드론 비행시험장을 짓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드론법 시행 전에 비행시험을 하고 규제와 같은 운영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건데 드론 산업에 대한 지역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12kg 무게의 중형 드론이 하늘로 오릅니다. 그 무게만큼 농약을 싣고 방제 작업을 펼칠 수 있는 농업용 드론 조종법을 영월군 공무원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산림과 지적, 환경과 소속인 이들은 드론으로 행정, 민원 업무를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산이 좀 험준하고 사람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는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 산업, 행정 등 드론 활용 분야가 빠르게 넓어지면서 정부가 영월 등 전국 세 곳에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을 건설했습니다. 영월 시험장에는 국비 60억 원이 투입돼 3층 건물에 드론 이착륙장과 온도 통제 시험실, 비행 통제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엔진 출력과 영하 40도에서 영상 70도 사이 온도에서의 내구성 등을 실험하게 되는데 시험장 세 곳마다 특색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3년 전 전국 최초로 산업용 드론의 비행 시험을 할 수 있는 시범 공역으로 지정된 영월 지역은 드론 산업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농민도 좋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면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수도권 드론 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비행 시험장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국가 드론 시험장은 이달부터 앞으로 7개월 동안 시범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내년 5월부터 드론법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원주시 문마급의 미 개통도로에서 60대 A씨 등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 주변에 오토바이가 파손된 점을 두고 교통사고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재난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파하는 스마트 재난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스마트 재난관리 전파체계는 횡성 전역에 설치된 각종 재난정보 측정 장비로 횡성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 발생 사실을 자동적으로 인지하고 이 정보들을 군민들에게 즉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파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원주권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